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엄청 유명하신 엔터테인먼트 법계에 제일 유명하신 임상혁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뭐 외람되긴 하지만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세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상혁 변호사고요. 세종에서 저작권 미디어 콘텐츠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그 로스쿨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게 나중에 로스쿨 졸업하고 뭐 엔터테인먼트 이쪽에 진출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에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하셨는데, 보면 이제 주로 엔터테인먼트로, 이런 게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연예인도 많이 만나고 막 되게 재밌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사실 뭐 일반인들보다는 연예인들 되게 많이 만나죠. 다른 특히 변호사님들보다는 연예인들을 제일 많이 만나고 또 신문에 나는 방송에 나오는 케이스들 굉장히 많이 다루고 실제로 제가 하는 사건 중에서 방송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하는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죠. 오히려 안 나오는 케이스였던 정도로. 그게 뭐 연예인 사건이든 아니면 이쪽 컨텐츠 산업 분쟁이든 역시 언론의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혹시 뭐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뭐 사건 뭐잘된 거라든지 뭐 실명은 좀 그렇지만 대충 어떤 케이스 뭐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뭐 워낙 많죠. 여러분들 저의 이름 좀만 검색해 보시면 뭐 많이 아실 거고 또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제가 누군지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옛날부터 특히 뭐 연예인들의 뭐 전속 계약 사건들 큰 사건들 대부분 제가 했었던 것 같고 또 이제 그 이외에 신문에 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셀레브리티라고 하죠. 연예인이라는 표현보다 요즘 셀레브리티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박정희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제 배우나 가수뿐만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이제 스타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서 그런 분들도 다 포함해서 이제 셀레브리티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셀레브리티 분쟁을 많이 취급하죠. 아, 그럼 뭐 주로 어떤 분쟁을 하는 거예요? 그 전속 계약이랑 뭐 주로 뭐 전속 광고 계약, 이런 거 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그 산업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계약에 있어서의 계약 체결에 있어서 계약서를 봐드리고 또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때 분쟁이 되고 또 거기 또 분쟁이 대표적인 게 소송이고 그렇게 진행을 하죠. 그래서 전속 계약은 그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그 이외에도 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발생하는 것들은 불법행위, 대표적으로 저작권 침해 소송, 영화나 음악 이런 분들의 침해 소송 이런 부분들도 계약 관계와 없이 발생하는 분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관심들의 집중도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런 일을 하면 뭐 힘들거나 뭐 바쁘거나 뭐 요새 학생들이 말하는 뭐 워라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이 많고 막 이렇게 그렇게 되나요? 그런 것도? 아무래도 뭐 집중도가 높아지니까 밤낮으로 무슨 사건이든지 의뢰인이 급하면 밤낮으로 전화하는 건 사실인데 그 플러스 알파로 이제 기자들이 밤낮으로 전화를 하죠. 아, 그런 게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기자들이 전화를 하면 말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 전화 말을 안 받죠 저는. 아. 그래서 대한민국 기자들이 가장 전화 통화를 하고 싶어하는 기자이자 동시에 가장 전화 안 받는 또 악명 높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아, 그러면 또 이제 로스쿨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쪽 업계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들어가고 싶다고만 하면 다갈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이쪽 방면을 일을 할수 있을까요? 그러면 사실 많은 그동안 뭐한 20년 가까이 많은 후배들이 이쪽에 일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하죠. 당연히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도 뭐 그쪽 보면 임상혁 변호사님 영화나 보고 트레이비나 보고 할것 같은데 실화, 드라마, 음악 이런 거에 최신 정보에는 빠르지는 않은 편이죠. 오히려 문제가 생기면 거기 집중적으로 관여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많이 본다고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해요. 젊은 학생들이 아, 저 영화 좋아하니까 이쪽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음악 좋아하니까 심지어 자기 노래 잘 부르니까 아, 그런 게 그런 있어요? 얘기도 하는데 그건 본인의 선호도인 거고 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쪽에 딱 맞는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요즘 와서 각 산업별 전문화가 좀더 많이 되고 있죠. 여기 옛날 같이 다할수 있는 게 아니고 요즘 뭐 음악이면 음악, 게임이면 게임, 그리고 뭐 드라마면 드라마 이런 식으로 각 섹터들이 많이 나뉘어지고 각 섹터마다 또 전문화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섹터들에서 본인들이 관심이 없으면 당연히 아웃풋이 안 좋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분명 잘한다고 해서 쉽게 말하면 게임을 잘한다고 해서 게임 법률도 잘하는 변호사냐 꼭 이퀄은 되진 않아요. 물론 많이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다른 사람보다 이해도가 높아가지고 사실관계 파악하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열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뭐 우리 교수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법이라는 것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죠? 근데 머리 아픈 와중에도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열정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쪽 분야에 누구나 잘할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예전에 무슨 기사에 보니까 뭐 영화 감독 뭐 이런 거 그렇죠. 하시려고 했다고 한거 원래 같은데. 꿈은 영화 감독도 아니고 소설가였어요. 아, 소설가? 아. 지금도 꿈을 버리지 않고 있는데 아, 책 근데 쓰신 거 있으세요, 그러면?
쓰고 싶은데 못 쓰잖아. 아까 말씀드린 말씀, 시간이 있어야 뭘 하지. 그래서 나중에 변호사 은퇴하고 하면 혹시는 모르겠지만 지금 뭐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모 감독님의 권유로 영화의 단역 배우를. 아, 그래? 어떤 영화 나가셨어요? 아니, 마녀에도 나왔는데. 마녀? 사람들이 마녀를 많이 봤는데, 아. 인생에서 못 본 것 같은데요. 아, 어디쯤에 나오나요? 몇 초에 나오나요? 원래 이게 앞장면이었는데, 네. 그게 이제 잘려가지고 이제 뒷장면이. 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못 봐요. 그래서 아. 우리 애하고 와이프하고 같이 시사회 같이 갔었었는데, 네. 그 와이프가 꽃다발까지 갈 것 같았었는데, 끝난 다음에, 시사회 끝난 다음에 우리 애가. 어딘지 못 찾아요. 아빠 언제 나와요? 나중에 아마 캡처해갖고 나왔는데. 아, 그러시구나. 예, 예. 그러면 이거를 이런 엔터테인먼트 사건 하면 뭐 재밌는 거? 아니면 예. 뭐 약간 힘든 거? 이런 거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 교수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건 자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집중도가 높아서 그래서 이제 그게 스트레스 내지 또 일종의 스트레스지자 일종의 또 좋은 긴장감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잘 해결돼야지. 쉽게 말하면 내가 하는 사건이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는 전 국민이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도 받고 또 그게 또 사건 진행하는 데서 좋은 긴장감도 되기도 하죠. 그래서 또 더 좋은 점이 또 하나 있다면 제가 이쪽에 만들어낸 판례가 거의 우리나라 최초예요. 아. 예, 우리나라 최초고 되게 유명한 거 많은데. 그렇죠. 뭐 동방의 사건도 예. 그렇고 게임도 있고 뭐 게임 거. 스타크래프트 방송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뭐 월드컵 독점 중계권 사건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건들이 전부 다 대부분 그 우리나라 최초의 판례가 되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콘텐츠 업계 앞서가다 보니까 전 세계 최초의 아. 판례이기도 해요. 그래서 외국에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또 아시겠지만 제가 그 박사과정 수업 들을 때 박주석 교수님이 저보고 갑자기 그때 스타크래프트 그 방송 그 사건 하고 있었었는데 박주석 교수님이 저보고 갑자기 이 변호사님 이번에 뉴욕타임즈 나오시겠네요. 아 그래? 뉴욕타임즈? 제가 왜 뉴욕타임즈 나와요? 그랬더니 박주석 교수님이 우리나라 게임이 되게 앞서가야기 때문에 조그만 판례만 나와도 설례가 없는 처지니까 서로가 각 나라마다 서로가 없어서 다른 나라에서 조금 판례만 나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스타크래프트 게임의 게임 방송과 관련된 사건 최초의 사건이고 한 당사자가 또 스타크래프트 미국 큰 회사고 하니까 아마 뉴욕타임즈 나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저보고 열심히 해보시라고 하겠죠. 그래서 제가 또 그래요 하면서 이제 열심히 진행했는데 아쉽게도 합의를 끝났습니다. 아 맞다. 그러면 서울대에서 박사도 하셨는데 그렇죠. 그거 뭐 그때 공부할 때 뭐 힘들거나 뭐 이런 거 없으셨어요? 아 힘들죠. 아까 말씀드린 바가 거의 집에 들어가는 시간도 거의 별로 없고 하는데 수업 듣고 그래도 정상적 교수님하고 박지 교수님이 많이 배려도 해주시고 해갖고 무사하게 졸업을 했고 사실 저는 박사 논문까지 쓸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때 변호사 시험 5회 시험 때였나? 그때 제가 시험 출제위원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같이 출제위원 우리 지재법 들어갔었는데 윤선희 교수님 한양대학교 그리고 연세대학교 나중과 교수님이 그렇게 들어갔었어요. 들어갔었는데 출제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우리 식사를 하는데 저보고 강력하게 논문을 쓰시라고 그래가지고 논문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다르다고 하도 말씀하시길래 그때 다시 아 그럴까요? 하면서 이제 논문을 시작을 했고 아 한 3년 동안 고생해서 결국은 떴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도와주신 많은 교수님들한테 격려를 해주신 분들한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보통 이쪽 로펌에 있으면 그 이제 변호사면 팀장이니까 그나마 덜 시간을 할 것 같은데 처음 입사하는 뭐 이런 사람들 변호사들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뭐 도움되는 말씀 뭐가 도움되는 말 어떤 게 조언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그렇죠. 사실 이제 변호사 직업 법조인 직업 일단 마찬가지인데 전반적으로 공부를 좀 좋아하는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바뀌잖아요. 너무 잘 알겠지만 판례도 맨날 바뀌고 판례가 왜 바뀌겠어요? 세상이 바뀌니까 바뀌는 거잖아요. 세상 자꾸만 그 사람 구조도 바뀌고 하니까 법도 바뀌고 또 판례도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이론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캐치업할 수 있는 성실함 기초화된 게 관심이잖아요. 관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호기심이 많고 그걸 해결해내기 위해서 그 성실하게 이제 좀 뭐 연구하기 좋아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이제 변호사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변호사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로펌 들어오면 일이 무지 많죠. 그래서 서면 쓰고 그나마 저는 저한테 오는 사건들 이게 어떻게 말하면 매니징 하기 때문에 뭐 제가 관심 없는 사건은 제가 잘 치고 안 하는데 뭐 어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한테 주어진 사건 뭐 저한테만 받는 게 아니고 다른 변호사님들한테도 이렇게 사건을 받아 갈 텐데 자기가 관심이 없는 사건인데 호기심도 없는 사건이라도 억지로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 많이 놓이게 되는데 그럴 때 본인 실력이 나오고 실력이 축적되는 거죠. 예. 자기가 좋아하는 사건만 해서는 이렇게 실력이 느는 속도도 있겠지만 자기가 좀 안 좋아하는 사건이라도 해낼 수 있는 그 능력 그런 것이 법조인으로서의 균형감각 이런 걸 지키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
그럼 이제 거의 이제 거의 마지막 뭐 말씀을 너무 많이 해줘갖고 거의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아, 그래요? 시간이 빠르네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로스쿨을 준비하는 이런 일반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 변호사가 막상 돼보니까 좋다 나쁘다 뭐 나는 다시 태어나면 하겠다 뭐 안 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편하게 그냥 말씀을 해주시면. 네, 뭐 어제까지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 다시 태어나도 얘기를 우리한테 고시 공부할 때 그러니까 고시 저기 무슨 책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여태까지 변호사 한 20년 했는데 지금까지 만족을 해요. 또 여태까지 했던 과정들도 그렇고 제가 계속적으로 관심 그리고 이제를 놓지 않고 또 성실성을 놓지 않고 진행할 수 있게끔 그것도 참 어떻게 말하면 운인 것 같은데 운 좋은 참 운 좋은 변호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고 근데 모든 변호사가 다 똑같은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로스쿨 옛날에 이제 사법연수원 인데 강의를 갔을 때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이제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그때마다 얘기를 해요. 사실 지금 뭐 로스쿨 다니면서 아니면 대학 다니면서 고등학생들이랄 때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얘기하죠. 너 좋아하는 거야. 좋아하는 거 해야 된다고. 근데 좋아하는 게 뭔지는 어떻게 알아. 나는. 그죠. 또 교수님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거든요. 근데 선택은 해야 돼요. 그런 거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번 끝까지 한번 내려가 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은 끝까지 한번 내려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정말 이건 나 혼자밖에 안 한다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정말로 부동산이면 계속 내려가가지고 무슨 반지하 원룸이 나올 때까지 그런 케이스가 나올 때까지 아니면 뭐 불법행위가 나오면 쭉쭉 내가 애완견 좋아요 정말 애완견 하나 나올 때까지 아니 스포츠면 스포츠 쭉쭉 내려가고 자전거 하나가 나올 때까지 정말 여기는 나밖에 없을 것 같다는 데까지 한번 쭉 깊게 한번 내려가 보시고 그런 다음에 그걸 내가 좋아하느냐 근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의외로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그리고 만약에 한번 내려가 본 사람들은 또 장점이 뭐냐면은 그 다음에 내려갈 때 그 시행착오 다 알기 때문에 훨씬 빨리 전문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 세 번째 거기서 본인하고 안 맞았어요. 본인에 맞는 게 이제 내적으로도 맞아야지만 또 외적으로도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둘 다 맞아야 되는데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역시 마찬가지죠. 기성 법조인들도 똑같이 생각할 텐데 지금 그거 하나 갖고 그러면 하나 선택해 갖고 뭐 서른 살에 변호사 돼 갖고 한 60살까지 하나만 30년 동안 하나만 하냐 그것도 역시 쉽지 않은 거거든요. 예전에 있는 기성 법조인들도 그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다고요. 아 내가 좀 딴 걸 해볼까 딴 것도 해보고 싶다는 고민들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외롭게 생각하지 말고 여하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좋아하는 것을 맨 끝까지 내려가서 정말 여기는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다까지 내려가서 그 자리에서 고민을 해갖고 다시 올라오는 그런 작업을 해보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도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